목포시청 축구팀은 지난 2017년에 열린 FA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최근 축구팀을 맡을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 내년 3월에 출범하는 K3 리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현호 신임 목포시청 축구팀 감독은 팀 훈련과 실전 경기 등 공개 테스트를 거쳐 선수 28명을 새롭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감독은 지역 출신의 선수를 우선 선발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났고 내년 3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3부 리그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내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을 육성 발굴해서 내년 시즌 16개 팀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3부 리그. 그래서 한 중위권 정도 도약으로 지금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